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너무나 유명한 채널이죠. 진용진님 채널에 반에서 제일 가난한 애 인생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저도 이거를 지금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제가 그동안 많이 상담을 해드렸던 분들의 사연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더라고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의 인생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연기 자체가 좀 과장됐거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좀 과장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여러 개 사연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두로 상담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상담 같은 게 올 때는 이런 극단적인 부분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그동안 상담을 해줘드렸던 분들의 사연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건 집에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집안에서 딸이 겪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화 자체가 길지 않은 영화니까 뭐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보고 오셔서 이 상담을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심리를 이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 영상을 보셨다고 생각하고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이 영상에는 이 주인공인 은주라는 학생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은주가 저한테 상담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일단 크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많지만 대표적인 걸 뽑아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정답이 있다. 두 번째는 선의로 포장돼 있다.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셋 다 따지고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왜 저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망가뜨렸나,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렸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답은 어떻게 보면 다섯 개 중에 하나죠. 근데 인생에서는 선택지가 다섯 개가 아니에요. 수십만 개가 되겠죠. 수십억 개가 될지도 몰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존재해요. 그 중에서 정답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있어서도 정답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쿵쿵대는 거, 코에 반창고 붙이는 거, 아니면 반찬이 있을 때는 반찬을 먹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정한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상대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 있다, 그 사람이 이렇다, 이런 걸 이해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한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주변이 온통 범죄자예요. 우리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엄마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화를 내고. 근데 이 엄마의 내면으로 들어보면 나만 옳은 거야. 주변이 범죄자인 거야. 물론 이게 법적인 범죄자라기보다는 이 사람 다 주변에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도 정답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 정답대로 살지 못했어. 왜? 주변의 범죄자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옳은데 주변의 범죄자들이 내 인생을 망친 거야.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 주변의 범죄자들에는 가족도 포함돼요. 내 아이, 내 남편,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의지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가족의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범죄자가 돼버린 거야. 마음속에서. 내 나라는 나라에 이들은 범죄자야. 근데 내가 이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혼내고 화를 내고 더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을 들어갔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 주변에 다 범죄자인데. 그러니까 이 남편과의 문제도, 실은 이 남편이 뭔가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지. 뭔가 문제가 과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영상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남편의 어떤 성향, 성격적인 어떤 성향, 그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근데 그것까지 얘기 들으면 너무 깊어지니까 누구의 문제일지는 모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엄마는 이 남편과의 장기적인 관계 중요하지 않아요. 정답에서 벗어났을 뿐이야. 그냥 정답에서 벗어나게 한 가해자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해, 내 애인이. 그러면 오랜만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참, 내가 뭐 목소리 뭐 잊어버릴까봐 전화했냐? 톡 쏴. 실은 나한테 전화한 행위 자체는 잘한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상을 줘야 돼. 근데 거기에다가 페널티를 줘버려. 그러면 연락을 하고 싶겠어요? 점점 더 뜸해지지. 장기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거에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들어.
정답, 얘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으면 최소한 상대가 그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뭔가 전략적인 사고를 하거나 내가 인내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주변은 다 적이야. 다 범죄자야. 내 삶은 내가 생각하는 정답에서 점점 멀어져. 이상과 현실의 갭이 점점 커지니까 점점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 더 힘든데 주변에 아무도 날 이해 안 해줘. 다 범죄자야.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게 정답에서부터 출발한 문제예요. 두 번째 선의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혼내고, 이건 어쩌면 그 정답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무언가,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는 건 선의에서부터 시작돼요. 선의로 충분히 포장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쿵쿵 뛰지 마라. 뭐 반창고 이렇게 막 너무 화려한 거 붙이지 마라. 방문 열어두어. 소통의 문제. 바닥 있고 시끄럽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게 선의로 충분히 포장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과하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야. 이게 결국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의가 나오는 거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선의로 모든 게 포장돼 있잖아요. 나는 선해. 나의 의도는 다 선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의 행동에 바닥이 없어져요. 끝이 없어져. 마치 예전에 어떤 전쟁에서 포로들을 학대하는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학대하는 건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선의가 있으면 인간은 잔인해지는 거예요. 선의로 포장된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이 없으니까. 더 내 언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정도로 극단적인 가족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이 다 범죄자였고, 나는 선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가해하는 것에는 바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앞에서 약간 언급된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인 목표가 없고 단기적인 시시비비가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뇌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인간보다 더 단순한 뇌는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반응을 하죠. 반응은 실은 무생물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 물론 감정이 이들에게는 존재하진 않지만, 무생물의 감정이 있는 거 아니지만, 내가 컵을 쓰러뜨려서 컵이 넘어진다. 순간적인 반응이에요. 파리를 탁 친다. 파리가 날아간다. 얘가 그런 어떤 예측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간적인 반응이야. 근데 이 엄마는 순간적인 반응을 해. 왜냐면 감정적으로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장기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성적인 면이 그만큼 지금 힘들죠.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성은 사고에 따라가니까. 그래서 모이소베가 있었는데 화를 내잖아요. 반찬이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단순한 로직이 중요한 거야. 단순한 사실이 중요한, 있었는데 없었다고 했다. 아, 이거면 못 먹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뭐 라면 먹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실은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 근데 그런 사실이 중요해. 당장 시시비비가 중요해. 술집에서도 뭔가 시시비비를 못 가려서 취한 상태에서도 그걸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실은 술자리에서. 그냥 즐겁게 마시고 그냥 저녁에 돌아갔어도 됐어요. 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뭘 진득하게 못해. 외삼촌도 아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득하게 뭘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집에서 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잡한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휘둘리니까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죠. 내가 화를 냈고,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했고, 내가 뭘 했고. 근데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 여기 왔다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리예요. 복잡한 삶은 미래가 없어. 이게 복합적으로 어디를 나가야 어디로 간다. 비행기처럼 그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전혀 다르지만 나간다. 내가 지금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미래에 뭔가를 도움이 된다. 내가 딸의 어떤 화에 참고 이 딸에게 아무 말도 안 한 이런 침묵을 지켰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딸의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장기적인 목표가 없어.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내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것을 나에게 영향을 줄지, 상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을 못해. 왜냐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여기서 그런 말을 하죠. 살가운 게 없다. 너네들은 살가운 게 없다. 그게 뭐예요? 정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정답이야. 그 정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은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이 가족들은 그 내면의 악과 싸워야 돼요. 우리 내면의 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무서운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에 많이들 하지만,
저는 이제 기준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인생의 기준점이 어머니와의 시간으로 짜여져요. 이 딸은 학교에서 그런 잠깐 스치는 거, 드라마에서 보는 거, 이런 것들 위해 일상이 전부 어머니의 행동으로 일상이 채워져. 그러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기준이 돼요, 인생에.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편안함이야. 익숙함이자 편안함이에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돼. 내가 아무리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돌아서 갔어도 그 길로 매일 다니면 그 길이 편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길, 더 짧은 길,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와도 못하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계속 타던 걸 타세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질 못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건 원래 스트레스예요. 이 어머니와 이런 삶을 살다가 자기 가정을 꾸렸을 때 그것과 다른 모습의 가정을 꾸린다? 뭔가 행복하다? 불안해요. 스트레스가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익숙해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내가 딸한테 또 내가 겪었던 일을 딴데 또 하고 있구나를 계속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노력해야 돼. 그래서 만약 내가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인지를 하는 게첫 번째. 그리고 상황적으로 내가 뭔가 술을 마시면 딸한테 조금 더 심하게 뭐란다. 그럼 술을 끊어야겠지. 뭐 커피를 끊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환경적으로 구축을 해야지. 내가 애를 자꾸 때린다. 그러면 이렇게 매가 될 만한 걸 없애야지. 그렇게 변화를 자꾸 줘야 돼. 노력해야 돼. 평생 노력해야 돼요. 소아비만이었던 사람은 평생 다이어트 해야 돼. 제가 그렇습니다. 평생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런 것처럼 평생 노력해야 돼. 왜냐면 나의 디폴트 값은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 소아 때 비만이었던 게 맞춰져 있거든. 중고등학교 때 100kg였어요, 저는. 키도 작은데. 그게 맞춰져 있는 거야. 그게 내 기준값이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평생 싸워야 돼. 그게 이거의 무서운 점인 거예요. 기준점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 그걸 스스로가 인지하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자꾸 노력해야 되고. 그거 가능하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예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배워가면서 존중해가면서 사는 것도 좋겠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다 자신의 선택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서 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응한다. 두 번째는 분리한다. 세 번째는 변화인데, 적응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이대로 살았을 때 이제 미래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두 번째 선택인 분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떨어져야 되거든. 이 사람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건 이런 감정적인 분리도 했고,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일단 부딪히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이게 적응과 분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적응을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적응보다는 분리를 최대한, 감정적으로 분리를 하고, 시간적으로도 최대한 떨어져 있는 거를 방법을 좀 찾아라. 명분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 싫어하지 않을 만한, 엄마의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 이 엄마의 분노는 기본적으로 차있기 때문에 혼자서 계속 뭔가를 곱씹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요. 막 학교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야자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지원은 없을 테니까 쉽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거 하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이유도 있어. 억울하지, 황당하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이 분리의 과정에서 좌절하면서 다시 내가 그냥 적응하고 나도 그냥 엄마처럼 될 거야. 막 이렇게 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엄마처럼 살게 되는. 이제 그렇게 오히려 적응해 나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마처럼 살게 돼요. 우리의 무의식은 이런 부정어를 잘 처리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무의식은 엄마처럼 산다를 기억해요. 예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신 레몬을 지금 상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레몬이 살짝 떠오릅니다. 상상하지 말랬는데 왜 떠올려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죠. 내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할수록 엄마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내 인생에. 물론 부모는 중요하지.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고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이 적응의 과정은 내가 적응을 해야지 해서 적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가 적응이에요. 이 편안함을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괴롭지, 마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엄마가 나한테 맨날 난리를 치지. 그런데 그게 익숙함이기 때문에 그걸 편안하게 여겨버리는 것. 그 편안함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힘들고 괴로워도 분리해야 돼. 분리를 목표로 가야 돼. 여기서 이제 변화는 뭐냐? 나와 상대 그리고 관계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엄마를 변화시키는 것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이게 대화 패턴을 바꾸고 엄마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운 모습을 엄마 앞에서는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엄마를 조금 더 안정시켜주는 엄마가 원하는 정답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엄마를 안정시켜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0% 상대가 바뀌냐 엄마가 바뀌냐 그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좌절이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거예요. 좌절은 언제 와요? 작은 시도가 반복했을 때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와요. 계속해서 뭔가 상대를 변화시키고 내가 노력하는데도 상대는 만족을 안 해. 엄마의 정답은 수만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거든.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뭘 해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잘나져야지. 뭔가 퍼포먼스가 나, 산출물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거나. 그게 자신의 인생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물론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채널에 뭐 교류 분석이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대화법에 대한 예시랑 교육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여기서 막 구구절절 말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가 변하는 게안 되면 내가 변화해야 돼. 그리고 관계가 변해야 돼. 결국 이 변화라는 건 익숙함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럴 때 지기 싫지. 왜냐면 엄마가 옳지 않거든. 엄마가 너무 무례하거든. 무리하는 거고. 실은 엄마의 이 마음은 아이의 칭얼댐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 나, 너네들 다 나한테 이래? 그러니까 아이의 칭얼댐? 혹은 뭔가 그 옳음에 대한 둘 중에 어떤 걸지, 그거를 잘 판단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일단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좀이 사람이 안정됐을 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이 엄마가 뭔가 이렇게 막 칭얼대고 이런 이게 칭얼댄다는 게막 아이 막 이렇게 아이처럼 막 애교를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이성을 잃은 것 같은 막 난리를 칠 때는 좀 걱정해 주는 거예요. 더 난리치겠지. 그게 순간적으로 해결되진 않아. 근데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은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안 하진 않아.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건 사실이야.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만약에 변화를 목표했다면 정말 인내를 가지고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겠죠. 저는 당신 같으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분리를 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죠. 학생이면 학교에 좀더 오래 머무는 시간, 집에서 최대한 적게 머물고 그런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학생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게 쉽진 않네요. 제건 그렇습니다. 이 진용진 님께서 워낙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풀어낼 수 있었네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컨텐츠가 혹시라도 이렇게 좀뭐 그쪽 채널에 물에 예의가 아니라면 뭐 영상은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한 거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는 그런 식의 컨텐츠를 또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